왔어 또 왔어 왔어. 아, 여시 나가 빨리 나가. 나가 빨리. 뭐 하는 거야 시끄럽게. 나가. 그건 내 거야. 나가. 오 진짜. 에? 나가라고 나가라고. 아 공원에 나가 빨리. 시끄러워 죽겠네. 나가. 왜 운동 좀 하겠다는데 도대체 왜 그러세요? 거기도 있다 내가 할 거요. 나가. 아. 빨리 나가 여기서. 아니 아저씨 여기 공원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데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공원 다 내가 하는 데라고. 나가라고. 이 공원 아저씨 거예요? 내 거요. 어. 아저씨 뭔데요? 나? 티케이파이터 빨리 나가. 응? 나 티케이파이터야. 나가. 나가라고 말이 많아. 나가라는데. 나가라는데. 아. 아이씨 아이씨 좋은 거예요? 좋았어. 나와 빨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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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. 나가라고. 어. 나가라고. 어. 아, 어, 진짜 뭐 하는 거야. 어, 어. 아이씨 아 진짜 어. 아, 난 몰라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안녕하세요, 마스터왕 TV 시청자 여러분. 오늘도 컴뱃태견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. 컴뱃태견은 태견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호신술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밌는 상황극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요.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실생활에서 호신술로 쓰기 좋은 기술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. 첫 번째 기술은 네, 칼제비라는 기술이에요. 칼제비는 이렇게 손바닥을 펴서 손아금으로 상대방의 목을 빠르고 강하게 쳐주는 기술이에요. 예법에서는 손을 이렇게 호랑이 발톱처럼 세워서 상대방의 목 줄기를 쥐어 뜯기도 하는데 이거 너무 위험한 기술이라서 일반적으로 잘못 쓰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줄기제비보다는 칼제비라는 손아금으로 상대방의 목을 치는 기술이 호신술로는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. 왜냐면 이 손아금으로 칼제비로 상대방의 목을 강하게 내리치면 순간적으로 상대방이 목에 너무 큰 통증이 오고 또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모든 동작을 일시에 정지시키거든요. 그때 뭐 낙함이라든지 혹은 뭐 낭심차기라든지 이런 기술로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할 수도 있는데 오늘 두 번째 기술은 바로 칼제비로 상대방을 정지시켰으니까 바로 뒷걸이라는 기술로 상대방을 넘어뜨려서 이 상황을 모면했는데요. 뒷걸이는 발로 상대방의 오금 쪽을 이렇게 걸고 팔로는 상대방의 얼굴과 목, 이 쇄골 사이를 강하게 걸어서 발은 뒤로 밀고 손은 그 반대쪽으로 강하게 밀어주면 상대방이 완전히 바닥에 넘어지게 되거든요. 이렇게 내 체중을 실어서 상대방을 강하게 바닥에 넘기면 네, 상대방은 또 바닥이 넘어지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서 네, 다음 아마도 거기서 상대방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칼제비 뒷걸이 기술을 네, 상황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. 항상 말씀드리지만 호신술은 네, 최후의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상대방한테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. 호신술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도저히 남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쓴다는 점 그걸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또 다음에 재밌는 컴뱃태견 상황극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주
아 진짜 왜 그러세요? 아 야 왜 도망가? 어? 인사합니다. 진짜 아 아저씨 아저씨 너무 아저씨 너무 하신 거 아니야? 해보신 거 봐. 야 더 때리고 이제 깡패처럼 하라고. 너 왜 갑자기 이렇게 그 허세가 없어졌어? 다시